하고 이제 2020 시즌이 얼마 남았잖아. 좀 이제 좀 이만은 좀 어떻게 느낌이 좀 어떤지부터 얘기해 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KT 롤스터의 미드를 맡게 된 쿠로 이성입니다. 이번에 20년도에 이제 스프링 시즌을 2월에 시작하는데 조금 긴장하면서 좀 설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1년,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돌아와서 그런 것도 좀 작용했을까? 네, 그리고 또 바뀌었잖아요, 장소가. 오픈 부스로 바뀌기도 하고. 그래서 조금 한판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좀 오픈 부스는 국제대회 좀 참가해가지고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네, 그 많이 해봐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한국은 좀 이게 가깝더라고요, 선수와 팬 그 간격이. 그래서 선수들의 말하는 게 좀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처음이라서 좀 보면 하면서 좀 적응할 것 같아요. 캐스터 거 어땠어요? 하나 그때 졌는데. 솔직히 유리하던 걸 다 진 거라서 그냥 저희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아직 잘 안 맞는 그런 게 호흡 같은 면도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저희가 좀 더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면만 가다듬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제 쿠로 선수가 생각하는 지금 KT 라인업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?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인데 네.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. 뭐 어느 팀이든 항상 이름값 있는 최고의 선수 막 이 그런 선수를 뽑고 싶어 하겠죠. 근데 그런 건 솔직히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저희는 좀 늦게 구한 편이고 선수들도 뭐 저는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. SK로 다시 이제 또 돌아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솔직히 조금 기대감이 많은데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로 대회를 하면서 좀그 희열 인터뷰도 제가 혼자 한국말로 하고 그런 게 조금 기대가 돼요. 그 LPL은 챙겨봤어요? 예전 지금 BLG가 2승으로 하고 있는데 네, 보고 있어요. 어때요 좀? 그냥 막 스무스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좀막 힘들게 이기던데 되게 그래도 좋아요. 좀잘 이겨서 되게 이렇게 두 판을 했는데 두판다 승리를 차지해서 그래도 머물고 있던 팀에 있던 사람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숙소 얘기 좀 해보면 이제 여의도로 갔잖아. 좀 어때요? 선수들이 덥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근데 새로운 숙소 좀 기분은 좀 어떤지. 일단 숙소 다좀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고 이제 연습실도 새로 해가지고 되게 큰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냥 환경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. 싹다 마음에 들어요. KT 하면 유명한 이모님 밥이잖아. 네. 좀 어땠어요? 먹어보니까 확실히 잘 하셔요. 맛있어요. 조금 인상 좀 맛있었던 음식이나 뭐가 있었을까요? 솔직히 되게 많은데 뭐 해물탕은 제가 잘못 먹긴 한데 해물탕도 좀 국물이 맛있었고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데 맛이 달라요. 그래서 모든 걸다 해주시는데 그냥 말만 하면 다 해주세요. 다 맛있어요. 개인적으로 지금 KT가 좀 하위권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대회는 또 다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좀 이번 시즌에 좀 만나고 싶은 미드라인 누가 있을까요? 이유하고. 만나고 싶은 미드라이너는 딱히 없고 어차피 다한 번씩 만날 거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은 미드라이너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요번 이제 스프링 시즌 목표, 개인적인 목표하고 좀팀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. 솔직히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보다 더 잘하자. 풀업 이상은 무조건 가자. 풀업 이상 무조건 가서 롤드컵을 꼭 선발전부터 할수 있거나 그냥 롤드컵을 가자.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고 팀적인 목표는 당연히 우승 롤드컵 아닐까요? 그러면 이제 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팬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팬들에게 한마디 팬분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조금 익숙한 얼굴이 이제 다시 LCK 와서 조금
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 새해 복아 이게 발음이 잘안 되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설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세뱃돈 받을 나이들은 다 지났을 것 같은데 세뱃돈 과수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